고동욱 씨는 네. 데뷔를 언제 하신 거예요? 저는 2012년도. 네. 아, 12년도. SBS 두 여자의 방이라는 아침 드라마에서. 아, SBS에서. 예, 또 다시 SBS 목동에 오니까 감개무량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두 여자의 방. 예, 거기서 데뷔했습니다. 무슨 역할에서? 그때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예, 세례형은 없었고요. 세례를 네. 아직 못 받은 상태에서 보안요원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아, 보안요원. 예. 아, 보안요원 1, 2 막 이런 식으로. 저는 1이었습니다. 아, 1이었구나. 인사도 많았고요. 2, 3은 또 이렇게 좀 안 쳐주죠. 약간 느낌이 다르니까. 레벨이 좀 있죠. 아니, 이 입장에서는 2, 3은 별로 안 쳐주더라고. 그래도 저는 또 같이 1, 2, 3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1을 담당했었습니다. 보안요원 1, 2, 3이면 약간 좀 출연료 차이도 있습니까? 한 만 원, 2만 원 이렇게 차이가. 아, 예, 조금, 아, 죄송합니다. 예,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조금 있어요. 예, 아주 조금 저스트 리를, 예. 아, 그래, 아주 조금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인데. 대사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 예, 대사가 있는 거 없는 거의 차이는 네. 어마어마하니까. 아니, 그 연기를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고동욱 씨는? 저는 원래는 어렸을 때 약간 개그맨이 꿈이었었어요. 아~ 사람들 웃기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갖고 네. 그러다가 대학로에서 연극 보고.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 네. 너무 내가 꼭 하고 싶다라고 정극이. 해서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18살 때부터 이제 혼자 막 연극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한민간 씨랑 좀 반대네요. 한민간 씨는 연기를 시작해서 개그맨이 된 네, 개그맨 된 거죠. 저는. 저랑은 좀 약간 반대신 거예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연기, 정극을 시작했다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개그로 간 거죠. 저랑은 완전 반대신 거예요. 네, 그렇죠. 개그맨을 하고 싶었다가 네. 이제 연기자가 된 케이스. 그럼 연극 무대는 많이 서셨겠네요. 연극 무대는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꾸준히 연극을 올리려고 노력했. 했었고요. 예. 그래서 뭐 상도 조금 수상도 아, 받았었고, 예 연극에서 야, 아주 되게 어려운데. 아주 정말 조그만 상이지만 아, 연극에서 받았었습니다. 어떤 상을 받으셨어요? 저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 그 브릿지 페스티벌 남자 연기상이라는 연기상을 받았었습니다. 연극 쪽이 상 받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연기 네.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으시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많으셔갖고 예. 정말 운이 좋게 약간 겸손하게. 네. 네.